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했나?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와 그를 돕는 자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와 돕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하는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대요. 바울을 떠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그를 도왔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어떤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졌느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일을 한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그냥 말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책에 나는 어디에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가.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을 떠난 자 중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돕는 자 중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이 놓였는데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심판받을 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는 심판을 받을 자인지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상받을 자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분명히 믿음의 길을 떠난 자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돕는 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을 어떻게 마쳤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도중에 이렇게 하차하는 거는 세상 속담에도 있죠. 중도에 포기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우리 주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서 결국은 끝을 잘 마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떠난 자와 바울을 돕는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났다 그랬어요. 우린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이 떠났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 한 이 말은 이방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떠난 거예요. 나를 버린 일. 그러면 바울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느냐? 아닌 거예요. 바울을 버렸다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에게 붓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러하여금 이방인을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를 버렸을 때 이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그 거짓 선지자가 잘못됐구나 그러고 버린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를 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혼을 깨우고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핍박을 받는 것도 감사하는 자였고,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율법, 그 모든 배웠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가치 있게,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겨서 이것만 알고 이것만 자랑하겠다고 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증거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자인데, 이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자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이미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바로 어떻게 해서 그들이 떠났는지를 말하고 있죠.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나누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아, 나는 돈을 사랑해서 그렇게 돈을 쫓아가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말이에요. 부요하게 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 당연한 거고, 이 땅에 부하고자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뭔가 명예나 어떤 부귀나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건 뭐 더 말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육적인 것을 추구해서 이 땅에서 돈을 필요로 해서 돈을 따라가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은 그들이 믿음 생활을 안 했다라고 볼 순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율법주의자에게 미혹을 받아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십자가의 애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 이것만이 예수 믿는 거냐, 아니고 다른 방법이 그때에도 있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요한 1서에 기록하고 있고, 적그리스도 영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을 구원의 길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적인 것, 이 세상에 필요한 돈,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자 하는 어떤 육적인 소욕들, 정과 욕심, 이런 것들에게 따르다 보니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은 그들이 어디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나니까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세상 근심이 가득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시험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올무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에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고, 그 중에 특별히 이름이 호명된 이 두 사람, 바울을 떠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길에 서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떠난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두 번째로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랐기 때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서 이 두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늘 이것이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서 서로 대적할 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고 있느냐? 바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배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임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이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라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이르도록 이끄는 일을 하시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으면 바울을 떠난 자들과 같이 나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주 아주 잘 듣고 경청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도와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내가 믿으니까 그냥 믿는 자로서 살겠어. 아니요. 나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열심을 내다가 보니까 육체의 일에 바빠서 성경 못 읽어요. 육체의 일에 바쁘다 보니까 기도 못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나는 육체의 일에 열심을 내는 육체의 사람인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이유,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말씀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땅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 늘 주님께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내 생각과 내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자, 오직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벌써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예요. 왜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자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해서 거기에서 노하우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도 예수님 안에서 사용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이 도우시게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끔, 내 생각을 주장하게끔, 내 마음을 주장하게끔, 내 뜻을 주장하게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뜻을 주님이 주장하게 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생각이 올라와서 이렇게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의의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박았어요. 자기의 의에 잡혀서 자기의 의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거짓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거짓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육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하나님이 아주 남나고 초라한 사람을 우리 앞에 보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게 보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외적인 거에 크러스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했을 때 아닌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하고 함께하지 말아야 할 때 그거를 알아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 더더군다나 그렇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함께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 주님이 보낸 사람입니까? 주님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함께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가르쳐주세요.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미워한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운 사도 바울 그러니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핍박해서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육의 눈으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는 눈이 떠져야 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해서 멸망을 받았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갖고 태어난 자예요. 그렇지만 그가 그 팥죽 한 그릇, 육체의 양식 하나 때문에 그것을 버렸어요. 자, 이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히브리서 12장 우리 16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 이 에서가 우리에게 아주 교훈이 됩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를 망령된 자라 표현하고 음행하는 자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그 후에 회개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축복을 이어받으려 눈물로 회개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버린 바 되어져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장자를 버린 자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장자가 누구를 의미해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버린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육체의 생각으로 돈을 따라갔든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임의로 믿는 길을 택했든지 아니면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를 따라서 그 길을 갔든지 그 이유와 어떻든 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버린 자는 예수님을 버린 자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가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잘 살펴보고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에서처럼
망령되어져서 심판에 이르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믿고 있는 나의 삶이 지금 어떤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에 떠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생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와요. 그 축복, 하늘의 축복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와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생명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생명에 대해서 살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다고 그것이 다 생명의 말씀이냐? 내가 의로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으로 오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은 그 뜻을 따라 구하여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늘의 것을 찾는 자에게 이 땅의 것을 주신다고 말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들풀도 먹이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는 자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게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만이 내 삶의 모든 초점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일하기 바쁘다고 말씀에 등한히 한 만큼 나는 세상께 들어와서 기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점점 더 쌓이고요. 점점 더 꼬이는 일이 생기고 문제만 생겨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이 그냥 나도 모르게 주어지는 거 그런 게 뭐냐면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얽힐 일이 없게끔 주님이 다 풀어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얽힐 일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이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 마태복음 7장에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사람은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 십자가의 문, 그것이 아닌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단 하나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은 좁고 협잡해서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면 너희는 이것밖에 없는 것을 알고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게 아니라 가라예요. 왜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나로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하는 이 십자가 이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을 준 것이 없으니 이 길을 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집을 짓도록 주신 건 반석 하나예요. 십자가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를 통과할 때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
이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집으로 내가 지어진다는 건데, 내가 바로 그 반석, 바로 십자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짓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같아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비바람 풍파가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딱 예수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피할 반석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사명을 받았음을 그가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내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생명 이것만이 내게 유익이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데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단 하나의 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육체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직 너희들에게 이 은혜 복음만 전하길 원한다. 그러니 너희도 육체의 생명을 따라서 나를 떠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돕는 오네시보로 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복음 안에서 바울을 자주 찾아가서 격려해 준 사람이에요. 그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게 영어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세우는 그러한 위로, 그러한 권면을 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상태에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그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진실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서 나아가서 그를 참으로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자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입의 말, 육체의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는 참 복음 안에서 자기의 육체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가서 도우면 너도 똑같은 자야, 그리고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이미 자기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가서 그를 돕고 그에게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오네시보로는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아갔다고 기록했어요. 자기도 그 고난 가운데 있기를 기뻐한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는 이 고난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거예요. 왜?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것이고 이와 같이 핍박을 받는 것이 귀하다고 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형제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다면 우리도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도 그는 부지런히 그를 찾아와서 만나서 그의 위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봉사했음을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가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봉사를 하였는지를 내가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주님을 떠나는, 그래서 바울을 떠난 자, 그들과 함께 나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떠날 것이냐? 아니면 고난을 받되 함께 핍박을 받고 함께 고난을 받아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과 끝까지 그 길을 함께 할 것인가?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계세요. 내 몫의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짊어지라는 거야.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길을 가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15로가 바로 바울을 이와 같이 돌보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성도를 돈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일하고 봉사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자 함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써 봉사의 일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함이라. 그러니까 오네시보로의 한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를 돌아보고 그를 섬기고 그 고난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직분을 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줬던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의 종류와 또는 각 지체의 역할을 몸으로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지체들이 다 기능이 다르다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 서로 지체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한 몸이 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아니곤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지체가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서로를 돌아보게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해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내가 입으로 쥐어주어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 이와 같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기능이 각각 다르게 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한다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 안에서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를 돕고 서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오네시보로가 생명책에 기록됐단 말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곳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멍에를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있음을 말해요. 고난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힘써 애쓴 사람을 말하고 있고 그들은 나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함께 그 길에 동역하는 사람, 함께 돕고 함께 힘쓰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복음을, 약속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도 바울을 세우고 그를 도와서 그와 함께하고 그를 통하여서 배운 대로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을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 역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이나 18절에 주께서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오른쪽에 있을 의인과 왼쪽에 있을 악한 자를 가르시는 그날에 그로하여금 긍휼을 입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긍휼을 입는 거 어떻게 긍휼을 입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서 생명책 안에 이름이 기록된 대로 주님 앞에 가서 상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아셔야 하는 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서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지만 한 몸이요. 함께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세워질 때 그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하나님의 긍휼을 그날에 입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세워져야 할 것을 잘 조심하여 살펴보라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세워진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내 삶의 뜻이 되어져야 돼.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26절과 27절에 모리에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박은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다 라는 거예요. 머리로 모시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몸이 되어져서 서로 돌보고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예화로 마태복음 25장에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로부터 3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복을 받을 걸 말하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주릴 때 드린 게 없는데요. 나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한 적도 없고요.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한 적도 없고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돌아보는 믿음을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들어가요?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끝을 잘 마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인가, 늘 주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한 자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니 십자가를 알고 더 깨달아 알아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내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접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묵상은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또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더 묵상하게 되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깨달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내가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일관된 믿음, 항상 의의 믿음, 항상 생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여서 그 뜻이 나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이 다 성취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끝을 잘 마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을 잘 마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웰컴, 너를 위하여서 준비되었다. 여기 앉아라.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사람. 이 땅에서는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 협잡한 길일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간 사람들에게만 준비된 영광,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며 참으로 끝을 잘 맞추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서로 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서 끝까지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늘 가르침을 받도록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 나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날마다 내가 변화되게 하옵시고, 항상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을 잘 마칠 수 있고 주님 앞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